코팅을 하면 얘가 네. 어쩔 때는 10분 있다 꺼질 때도 있고. 꺼져요? 모니터 꺼져버려요. 나가버려요. 화면이 나간다고요? 예. 바탕화면 뭐 이런 데서 쓰고 있다가? 예. 그 모니터 꺼지면서 네. 그래픽카드가 풀로 돌면서 팬이 네. 화면이 나가버려요. 본체는 살아있고. 아, 사용 중에, 예, 사용 중에 모니터 화면이 나가고 그러면서 그래픽카드 팬 소음이 심해지고. 예, 그래서 그래픽카드 문제인 줄 알고 AS 보냈더니 정상이래요. 정상이래요? 예, 그래서 리포로 다시 교체를 받았어요. 네. 정상이라고 했는데 리포 보내준다고 해서. 네. 근데 정상이 똑같아요. 껴도. 파워가 몇 와트예요? 850와트. 그래픽카드 몇이죠? 4070 Ti. 4070 Ti요? 예. 잠시만요. 어이구, 야, 이거 손 누가 이렇게 떼요? 어, 대박인데? 조리 국제. 오, 야. 거미줄을 만들어 놨네? 신기하다. 나한테. 어디 보자. 파워가 850이야? 예. 어? 요거 하나는 왜 빠져있죠? 빼신 거예요, 일부러? 아니요. 핸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꼭 안 꽂으셨나본데요? 조립을 누가 했어요? 그 조립 업체에서. 업체에서요? 예. 물론 하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예. 어, 일단 제대로 안 꽂으셨나봐요. 빠져있네요. 그래서 제가 네. 수리기사님을 불렀어요. 여기까지는 안 열었어요. 아, 그래? 안 열었어요? 여기만 열었어요. 아, 네네네. 불렀는데요, 네. 그분이 메인보드나 네. 메모리 같다고 하시길래. 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하려면 예. 수시간이 걸려요. 몇 분, 1-20분 만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게임 같은 거 접속하면 그때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요? 예. 지금도 그럼 돌리면 바로 나타날까요? 게임 했을 때 이게 항상 나타났어요. 얼마나 돌리면 나타나요? 10분 안에 바로 나타나요. 10분 안에요? 예. 어쩔 때는 5분 안에?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예. 최근에는 윈도우만 들어갔을 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요? 예. 그럼 돌려보시죠. 저 고객분 PC 찾으러 오셨죠, 사장님? 예. 예. 좀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번 게임 한번 돌려볼게요. 예. 접속해보시겠어요? 마우스 여기 있고요. 잠시만요. 인터넷선 연결할게요. 예. 간단하게 CPU하고 좀 얘들 뭔지 좀 볼게요. 13700K요. 13700이요? 예. 어, 13700K 요즘 많이 들어오네. 메모리 16기가 두 개네요. 예. 어디 거예요? 삼성 거네. 조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6월 달에. 그러면 약간 메모리 이슈가 있었을 때긴 하네요. 삼성 메모리가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5600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쓰는 거. 뭐 4800, 5200, 5600 다 5600. 5600이요? 예. 그럼 약간 이슈가 있었던 제품일 수도. 자, 그럼 게임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한번 증상을 좀 볼게요. 아, 이렇게 된다. 예. 어, 근데 넘룩이 먹어. 넘룩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래픽카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이상 없다고요? 예. 그 그래픽카드를 보냈어요. 네.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이래요. 괜찮대요? 예. 그래서 리퍼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네. 리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떴는데 또 정상이 똑같아요. 850이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파워를 바꿔볼게요. 예. 예. 파워부터 좀 바꿔보고 진행할게요. 조금만 계세요. 예. 자, 잘 돌아가죠?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파워예요. 일단은 그래픽카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예. 일단 센터에서 이상 없다고 확인했고 예. 또 혹시 몰라서 리퍼로 바꿔줬으니까 예. 그래픽카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파워 서플라이밖에 없어요. 아까도 분명히 나간 증상. 지금 저희 똑같은 850짜리거든요. 예.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파워 서플라이 업체에서 과연 불량이다라고 인정을 하겠느냐. 그게 약간 변수예요. 어, 이상 없는데요? 우리 파워 멀쩡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테스트하기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파워업체에서는 어, 우리 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파워업체에다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고객분 그래픽카드는 이런 식으로 분배선 3개짜리요. 예. 이 12V의 GPWR 분배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이렇게 원선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 파워가 원래 이 12VH 선이 없나요? 파워요? 네. 그거 잘 모르세요? 예. 어, 슈퍼플라워 요즘 나오는 850짜리도 예. 12VH 이거 있거든요? 고객분 장착한 모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파워 전부 다 케이스 같은 거 다 예. 보내줬거든요. 예, 예.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기
별게 없어요. 어, 없어요. 어, 그럼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모델이네. 그리고 파워가 네. 조립할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었어요. 붙여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파워입니다. 뭐 이상 없어 보이고 잘 돌아가죠. 네. 그리고 고객분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를 많이 안 줘요. 얘는 지금 펜 돌거든요. 아까는 안 돌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그럼요. 와이프가 쓰는 컴퓨터. 아, 네. 그래픽카드 해봤자 네. 현재 지금 57도, 55도. 예. 네, 55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온도. 일단 파워로 보입니다. 파워로 보이고 아까 제가 그 CPU 보조 전원 커넥터 두 개 꽂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빠져 있어도 그러니까 연결 안 해도 사실 고객분이 일반적인 작업할 때 상관이 없어요. 예. 일부 업체들은 저 8핀 커넥터가 두 개지만 조립할 때 하나만 꽂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럼 두 개 왜 있냐? 하나로 전력이 부족할 때 서브로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끔 꽂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두 개 다 꽂아주면 좋죠. 저희는 다 두 개 다 꽂거든요. 예. 하지만 하나만 꽂혀 있다고 해서 고객분이 말씀하신 이런 플레이를 할 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지금 저도 테스트할 때 지금 하나만 꽂혀 있어요. 하나만 꽂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년 동안은 잘 돌아갔는데 수화갔다 오니까 어느새부터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고장 날 수 있느냐? 날 수 있죠. 한 달 쓰고 고장 날 수 있어요. 일주일 쓰고 고장 날 수 있어요. 예. 어제 조립했는데 오늘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기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 예. 원은 뭐 당연한 얘기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AS가 가능한 거고 AS를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 판단했을 때는 파워가 맞는 것 같고 예. 고객분께서 구매처 또는 파워 서플라이 업체에다가 AS를 받아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저희가 AS 대행으로 예. 대신 보내서 처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처리 좀 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해드려요. 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영상 전까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 업체 저희가 월요일날 보내볼 텐데 예. 그 업체에서 명절 전까지 처리해가지고 보내주면 뭐 당연히 되겠지만 뭐 재고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이유로 파워플라 여기 슈퍼플라 정책에 네. 선출부라고 하대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써있던데 홈페이지에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럼 전화로 한번 제가 상담 받아볼게요. 제가 슈퍼플라워에 통화해서 예. 12VHPWR 본선이 없는지 아니면 예. 별도로 구매 가능한지 구매 가능하면 사서라도 예. 다이렉트로 하나 꽂는 게 나아요. 일단 보기에도 지저분하잖아요. 예. 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렇게 구매를 하실래요? 그쪽에서 예. 그렇게 판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고객분 케이블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죠. 이렇게 문어발로 세 개가 되는 걸 예. 이렇게 하나로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로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일반적인 8핀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그냥 봐도 다르죠. 예. 네. 반대편은 8핀 커넥터 두 개로 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한쪽은 이렇게. 그때 그래픽 카드를 네. 리포를 받았을 때, 네. 그때 돌렸을 때, 그때는 한 두세 시간 동안은 또 멀쩡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간헐적이라는 거고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다음날 컴퓨터를 하루 안 썼어요. 네. 하루 안 쓰고 그 다음날 키니까 이 증상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고객분이 내가 원하는 게임을 돌리면 10분 안에 증상이 나온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는 건데 하루만 그랬고 간헐적이라면은 사실상 점검하기 어렵고 예. 시간도 오래 걸려요. 간헐적 그러면 테스트만 일주일 맡기셔야 돼요. 고객분은 명절 전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간헐적이잖아요. 불규칙적인 거는 오늘 이러다가도 내일 되면 또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건데 그거는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10분 안에 증상이 나옵니다라고 했기 처음만 때문에 했고 지금 10분 안에 증상이 계속 쭉 네. 이어졌어요. 그때만 빼고 어찌됐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증상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돌려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잘 될 때 또 두 시간도 잘 돼요 그러면 한 번만 그랬다. 그럼 한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한 번. 하여튼 뭐 어찌됐든 예 제가 고객분 얘기를 듣고서 작업을 하는 거라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달라집니다 얘기가. 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파워. 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고 하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증상이 언제쯤 나타납니까? 그랬을 때 아, 내 거는 좀 불규칙적으로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입고 뭐 여기서 돌려보고 할 것도 없어요. 입고 하지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플레이 하면 10분 안에 나가요. 이런 거면은 바로 켜보고 돌려보고. 예, 아까 같은 경우 껐었잖아요. 그 경우에 계속.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예, 증상이 켜면은 바로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고객분하고 테스트를 돌려가면서 판단을 할 텐데 예. 뭐 몇 시간 동안 괜찮고 막 이러면 그건 사실 다 그리고 없어요. 저거 조립할 걸 가져왔거든요. 조립할 걸? 잠시만요. 예. 얘부터 해결할게요. 예. 그러면 좀 더 돌려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파워를 AS를 보내봐야 될까요? 이게 달라진다고요. 예, 파워를 예. 그냥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워를 좀 보내볼까요? 예. 일단은 파워 보내서 그러면 제가 AS 진행을 해보고 예. 선출고도 제가 뭐 여쭤는 볼게요. 예. 이거 선출고 되는 모델이라는데 먼저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